다섯 번째 보물은 차가운 남극에 있대. 오늘은 남극으로 신나는 탐험을 떠나볼까요? 출발! 에디가 버튼을 누르자 친구들을 태운 비행선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얘들아, 여기가 남극이야. 하늘에서 바라본 남극은 온통 얼음바다였어요. 온통 새하얗잖아! 잠시 후 비행선이 과학기지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과학자들이 남극의 기후와 환경을 연구하는 곳이야. 춥다 그려. 얼른 따뜻한 옷을 입자. 친구들은 저마다 두꺼운 옷을 걸쳐 입었어요. 그리고 눈 덮인 빙하를 계속 걸어갔죠. 신난다 그릉! 남극은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이라 1년 내내 눈과 얼음이 있어. 친구들은 이어서 바다표범 무리를 만났어요. 바다표범들이 낮잠을 자고 있어. 귀엽다 그릉! 그때 저 멀리 얼음성이 보였어요. 왠지 저기에 보물이 있을 것 같아. 얼른 가자 그릉. 하지만 얼음성으로 가는 길은 정말 힘들었어요. 쌩쌩 눈보라가 불었거든요. 얼굴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결국 친구들은 얼음성 앞에 도착했어요. 햇빛이 비추자 성에선 반짝반짝 빛이 났죠. 얼른 들어가자 그럼. 얼음성 안은 모든 게 투명했어요. 의자도 침대도 전부 다 차가운 얼음이었죠. 신기해. 그런데 누가 사는 것 같은데? 안으로 더 들어가자 보물 상자가 보였어요. 우와, 보물이야! 드디어 찾았어! 그때 갑자기 뒤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너희들은 누구냐? 괴물이다! 친구들은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랐죠. 그러자 서리는 울상을 지었어요. 뭐? 내가 괴물이라고? 너무하다. 난 괴물 아니다. 친구들은 미안해졌어요. 미안. 너무 커다래서 놀랐어. 알고 보니 서리는 얼음성에서 외롭게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친구 할래? 정말? 너무 좋아! 친구들은 함께 눈싸움을 하고 눈사람도 만들었어요. 서리는 기쁜 마음에 맛있는 빙수도 만들어주었죠. 밤이 되자 하늘에 오로라가 나타났어요. 우와, 정말 환상적이야! 친구들은 얼음성 꼭대기에서 멋진 밤을 함께 보냈죠. 다음 날 아침, 작별 인사를 하며 서린이 선물을 주었어요. 우와, 이건 보물 상자잖아! 고마워! 친구들은 꼭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답니다.